혹시 이런 데 다녀는 보셨어요? 철학은 몇 번. 철학은? 네. 이런 신청은 처음이시고. 네. 근데 제가 조금 선생님한테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조금 그냥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높낮이가 심하다 그래야 되나? 좀 좋을 때는 좋게 풀리고 아닐 때는 너무 꼬꾸러지는, 흔히 말해서 중간이 없는 사주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이거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발버둥치기보다는 조금은 선생님 스스로가 낮춰서 사는 게 선생님에게는 더 맞는 형국이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지금 연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주 자체가 외로워야 되는 사주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허해야 되는 사주고, 또 한편으로는 선생님이 무언가를 담기보다는 내가 비우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근데 대주님을 지금 놓고 봤을 때 대주님은 성씨가 어떻게 되세요? 안씨. 안씨? 몇 년생이시죠, 대주님이? 69년생이요. 삼재네요. 네. 작년에 뭐 하셨어요, 대주님? 지금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에? 무당한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무당을 한다고? 네. 언제?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어요? 네. 수입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작년부터 너무 안 좋은데, 운대 자체가. 한지는 10년 넘었는데 이제 그렇게 간데 처음에는 제가 반대를 했겠죠. 그렇게 나가서 뭐 한다니까 하는데 결국에는 돈 하나도 번 거 없고 있는 재산 다 까먹고 지금 그런 시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당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무당을 했지? 절대 그만두면 안 된대. 제가 이제는 더 이상 나이도 있고 사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해봤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아니 점사가 안 나올 텐데 아예.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고 있는 건 모르겠어요. 원래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아니 그렇다고 해서 청배를 다니시는 것도 아니잖아. 모르겠어요 뭘 하고 있는지. 그만두면 그만둘 게 아니래요. 그만둘 수가 없대. 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작년부터 해서 운에 흐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무당은요, 사람의 사주도 사주지만 이 신의 운으로 사는 게 무당이거든요. 네. 신의 운대가 움직여야지 사는 게 무당인데 아예 그런 게 없어요. 무당을 할 팔자가 아닌데. 그럼 왜 그러고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뭐에 홀렸을까? 아, 제가 처음에 차려고 찾아보는 거 술병이 완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어렸을 때 완전 공부하러 간다고 나갔는데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찾아갔더니. 아니 근데 웃긴 게 신고는 하셨어요? 남편분이? 했겠죠. 혼자서. 저한테는 말도 안 해요. 자기 알아서 있는 세상 다 까먹고. 그럼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네? 신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야, 신굿을 했으면? 있겠죠. 그런 게 전혀 안 지피는데. 신당은 모시고 계시죠? 네. 돈벌이가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신당도 너무 어수선한데. 이게 신당을 모시는 것도 다 법칙이 있거든요. 네. 법도가 있고. 전혀 내가 봤을 때 그냥 무불통신하신 분 같아. 저는 기가 없다는 거야, 기분이? 응. 그건 왜 그러고 있죠, 본인은? 왜 그런 거 모르죠? 그럼 뭐에 홀렸는지 지금 그러고 있는겨. 신도 아니고 허주도 아니야. 그러니까 뭐. 사람이 뭐에 홀려 있어요, 지금. 제가 봐도 저는 못 느끼겠어요. 집에 와도. 뭐,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사람들 오냐. 내를 받으려 했거든, 저를 받으려 했거든요. 우리 집은 어떻게 될 건지. 가족은 보는 게 아니라 안 보인대요. 그거는 맞아요. 원래 가족이 말이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원래 무당들이 가까운 사람은 안 보거든요. 선입견이 끼니까. 뭔가가 이렇게 사람, 우리는 사는 사람인데 자식들도 있고 그게 있어야 되는데 생활이 안 되잖아요. 아니 아까 전에 선생님이 이제 그
촬영하실 때 대기하셨잖아요. 네. 선생님 앞에 보신 분은 진짜 신이야. 그러니까 성씨가 팍팍 나오단 말이야. 나는 오리지널 신이면 그 성씨가 나와요. 네. 뭐 이씨면 이씨, 김씨면 김씨, 박씨면 박씨, 뭐 윤씨 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집은 신이 아니야 지금. 아 깝깝해 죽겠어요. 아니 선생님도 있고 남편도 있고 그럼 보통 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은 선생님네도 신명이 있어야 되고 이 집도 신명이 있어야지 제자가 나오는 거잖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무당이네 이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백이면 백 내가 뭐 다 뭐 하늘을 날 만큼 연검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다만 뭔가 신의 냄새가 풍겨야 되고 제자 가물이다 제자다 이 말이 나와야지 속 시원한데 아니야. 운때가 아예 없어. 근데 왜 저러고 있죠? 10년 넘게. 그러니까 이게 귀신한테 홀린 것도 아니고 본인이 사람이 그냥 그러고 있는 꼴이에요 지금. 본인이 뭔가 신당에다가 잘해. 흔히 말해 정말 저기 땅바닥에 떨어진 돌도 10년 세월 빌면은 거기에도 신이 서린다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아니야. 신당에도 아무런 신의 기운이 없어요 지금. 그럼 그냥 있는 거예요? 응. 그건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보통 사람이. 그럼 뭔가 사람이 지금 이게 쉽게 말해서 무당을 하면은 돈을 쉽게 번다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뭐 손님 하나 잘 봐서 뭐 어떻게 어떻게 하면은 떼돈 번다, 목돈 들어온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이거를 못 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니지. 말은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말문이 안 열렸다니까. 공수가 안 나온다니까. 근데 쉽게 말해 신의 접신이 안 돼요. 그럼 본인도 제일 알 거잖아요, 자기가. 자신이. 근데 미련을 남으니까, 미련이 남으니까 못 버리는 거지. 이 일이 쉽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엄동설 안에 정말 손끝에 동상 걸려가면서 기도해야 돼요. 나도 지금 목소리가 왜 이런데. 물론 구슬 많이 한 것도 있지만 요 근래에. 이 추운 날 가가지고 지금 한파잖아요. 바닷바람 맞으면서 산에 그 밧줄 잡고 올라가면서 눈살 다 후리면서 가가지고 기도하고 뭐가 하다가 목이 나가고 감기가 걸리고 오한이 들고 동상이 걸리고 그러면서도 빌어야 되는 건데 그래야지 연검이 치솟는 건데 그런 사람의 노력이 전혀 없어. 노력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신당이 텅 비죠. 일반인도 그냥 평범한 일반인도 대잡으라 그러면 되는 내려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조상을 섬기고 조상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단지 백지장 하나 차이야. 그러한 사람들이 무당이 되는 거거든요. 무당이라고 특별한 뭐 능력이 있고 초능력자는 아니에요. 근데 남편분은 그게 아니야. 그리고 이 신이라는 것도 허튼 신이 있고 참신이 있는데 이거를 잘 걸러서 모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애동 시절에는. 근데 이도 저도 아니야 지금. 그만두라고 해도 그만 먹고 되면 신경질 내는 거예요. 말도 없는 사람이. 원래 진짜 참신은요. 네. 허주라고 하잖아. 네. 너 이거 신당 잘못 모셨어. 그럼 허허실실 웃기밖에 안 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된 신이야. 그럼 짜증밖에 안 내. 왜 자기네들은 재미난 놀이터잖아 지금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냥 혼자 놀고 먹는 것 같아요. 그냥 술이랑 마시고 밤 되면. 아 근데 웃긴다. 신당에서 별짓 다 하네. 응? 집 밖을 나가세요 그분이? 신당 밖을? 몰라요. 그냥 앉아있다고 말은 하지. 제가 찾아오고 나왔어요. 몇 군데 옮겼거든요. 처음에 찾아가고 그랬는데 오래 해서 간데 신당까지도 아는 거예요 제 눈에도. 근데 거기서 월세는 못 내니까 또 쫓겨나가지고 또 옮기고 이래가지고 지금 양종인가 뭐 있다는데 이게 밖에서 지금 선생님 여기 대기하시면서 제가 여기 사장님이랑 그 얘기를 했어요. 진짜 웃긴 게 사장님이랑 나 엊그제 퇴송꽃 했어. 내가 뭐 이 얘기를 했거든요. 퇴송꽃이 뭔지 아세요? 잘못된 부담을 바로 잡아주는 거. 이 신을 다시 퇴송을 시키는 거. 그 얘기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야 진짜 웃긴다. 이거는 퇴송을 시켜야 돼요. 남편분은. 신이 있긴 있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조상이 엮여있는 꼴이고 조상이 신행세를 하고 있는 꼴이고 근데 본인이 왜 못 놓쳐 그래? 손님이 내가 손님이 한 놈 없는 그런 미련인 거지 선생님 미련 그것도 돈 한 번 제대로 벌어서 저한테 준 적이 없어요
일단 미련인 거지. 아. 제가 엊그저께 촬영을 몇달 전에 했던 게 있어요. 애동들 잘 들으시라고 이러면서. 아닐 때에는 과감하게 빨리 접고 퇴송을 하는 것도 답이다. 제가 이랬거든요. 10년 넘게 접어버렸으니까 거의 15년 됐지 싶어요. 근데 저는 너무 이제 지쳐가지고 오면 말도 섞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댁만 제사가 있어서 이번에 아버 시댁 제사에서 갔는데 시댁만 큰 소리 치는 거야. 아유, 어떻게 살아야지 모르겠네. 이거는 아니에요. 흔히 말해 사람이 지금 미련이 남아서 이걸 못 버리고 있는 거지. 좋은 시절 있었어야지 미련 남죠. 그러니까 더 미련이 남는 거, 좋은 시절 없었으니까. 근데 뭐 이제 그만두니까 자기도 앞이 안 보인대요 지금은. 사람도 안 오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사람이 올 때까지. 그 제가 그랬거든. 아니 이런 시국에 안 좋을 때 몰래 사실 더 이럴 때더 찾아보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어떻게 한 명도 안 오는데 그 앉아 있냐고. 아니, 사람이 와도 공수가 나와야 이 사람이 흔히 말해 이런 무동도 피라미드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이렇게 입소문만 입소문으로 가는. 가고 구술했던 사람들이 성부를 보니까 또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맞아요. 또이 무당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얘가 얼마나 이렇게 성부를 봤으니까 소개해준 사람의 그 믿음도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어. 아예. 근데 본인이 왜 그만 못 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미련이에요. 아, 내가 이거라도 해야지, 이거라도 하는 척을 해야지 사람 구실 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이건 아니거든. 사람 구실 못 하는데 아빠 구실도 못 하고. 그래도 잡이라도 있잖아. 직업이라도 있잖아. 막말로 따지면, 나 무당하고 있어. 아니요, 우리 애들 몰라요. 좀 말도 못 건네겠어요. 아니, 본인 스스로가. 아, 이 사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요, 단순 노동해야 돼요. 사람이 생각이 많기 때문에 내가 뭔가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뭘 하거나 전혀 맥히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사람들 간의 사이에 있어서도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노동하는 게 제일이에요, 이분은. 근데 이런 분을 무당을 시켜놨으니, 무당을 하겠다고 해서 무당이 됐으니 더 힘들지. 무당은요, 단순해야 돼요, 선생님. 사람 생각이 끼면 안 돼요, 이런 걸할 때. 머리 생각만 많아요. 실천 못하면서 바빠서.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다. 기도를 할 때도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자꾸만 본인 스스로가 끼워 맞추기밖에 안 돼요, 지금 이분은. 집에 과감해. 있는 돈이라도 안 건드렸으면 우리가 먹고 살 텐데 있는 돈다 까먹고 번건 없는데 어머니한테 받은 거 시어머니한테 받은 거. 근데 지금 시어머니 또 돈이 있어도 나 몰라 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 까먹기만 하니까. 예. 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잘못한 건데도 자기 아들 탓은 안 하면서 탓은 하면 뭐 어쩌겠노 이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 걱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팔은 주식을. 안 울고 봐, 선생님. 그러니까요. 어쩔 수 없어. 아휴,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생각도 안 하고 고생하는데 당장 애들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는 제가 걱정인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러면 선생님은 한평생, 아까도 그랬잖아. 선생님 사주팔자가 그렇다고.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가장이 돼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선생님이 버팀목이 돼야 돼. 남편 고른 건 선생님 죄야. 어쩔 수 없어. 인물은 반듯하네. 사람 착하다고 뭐라도 하겠지 싶었는데. 근데 아니야. 이게 진짜 무슨 바람이 불어서 갑자기 무당이 되시는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15년 전에 내리셨다고. 그때는 진짜 무당 정성기였거든요. 나는 그 시절 무당이니까. 전 애동이 아니에요. 그 시절 무당이, 그 시절은 돈도 흔했어. 누구한테 꼬였는지 모르죠. 돈도 흔했어요, 그 시절. 솔직히 그냥 무당 입장에서 보면 구타라고 하면 또 무당에 대한 충성도도 높았어, 손님들이. 지금처럼 막 점쇼핑을 하고 사람을, 무당을 막 재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잘 본다고만 하면은 백두산 꼭대기라도 올라가던 시대였어. 그 시절에 못 불렸다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 가뜩이나 박수가. 못 불렀다면 그건 진짜 사람이 이상한 거거든. 한 진짜 번도 집에 오리지널 돈 신이 갖다 준 적이 아니거나. 없어요. 이건 조금만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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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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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봤잖아. 신혼으로 살아야 되는 게 무당인데 신혼이 없다니까.
이분은 신이 아니야, 선생님. 그분한테는, 남편분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남편분이 와서 뭐 내 멱살을 잡아줘 나는 할 말은 하는 사람이지만,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제 말을 안 들어요. 저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알았어. 그 사고 다치고, 뒤수습만 하게 놔두고. 제가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음 많이 비웠는데도 이제 애들 살아야 되니까. 제가 버려야겠다 싶어서 직장 생활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도 작년에 그만두고. 깜짝 놀랐네, 나 남편이 무당이라고 해서. 신이 아예 없는데 무슨 무당이야, 집에. 교회에서 돈을 벌어준 적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삼촌에서 한 1년 반 다니다 그 세월. 그 이후 나 한다고 나갔으니까. 뭐라도 될 줄 알았죠. 제가 딱 깨놓고 그랬거든요. 아, 사단계도 3년이면 품을 옮는다는데 뭐가 있냐. 내놔봐라. 없어요. 아니 만약에 진짜 자기가 그게 있어요. 솔직히 이제 무당세를 잘 모르시잖아. 네. 말씀을 드리면 내리고 탄다고 다 잘 불리는 건 아니에요. 이 와중에 흔히 말해 주 무당으로 빠지는 무당이 있고, 남의 일에 가서 같이 해주면서 청배로 빠지는 분들이 있고. 근데 남편분은 지금 이도저도 아니야. 불리는 무당도 아니고 청배 무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가 기술이 있는 무당도 아니고, 뭐 고장이라도 잘 치거나 하다못해 국거리를 한 자락이라도 내가 잘 꺾을 수 있다, 뭐 청을 할 수 있다, 뭐 흔히 말해 이런 문서나 사설을 배웠다, 이거라도 있으면은 무당이 맞다 내가 하겠어. 처음에는 뭐 굿하는데 뭐 조금씩 한 번씩 가는 것 같더라고요. 도와주러. 그럼 가면 15만 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일당집에처럼 그렇게 몇 번 하는 것 같더니 그것도 어느 순간 다 끊기더라고요. 기술이 없으니까 안 부르지. 어떻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빨리 제정신 차리게 만들어요. 언제 한번 데리고 오세요, 남편분을. 제 말 듣겠어요? 아니면 선생님이 난리 부르서 쳐야지 뭐. 인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거는 답 없어요. 이건 사람병이야. 사람병이에요. 왜 안 놀려가지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라도 한다, 이게 있으니까. 방패막이가 되니까. 그래도 주제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어머니가 뭐 돈만 안 내놓으라지 자식이 어떻게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분이라고요. 돈만 깍치고 있을 수 있지. 답이 없어. 아 머리야. 저라도 좀 벌어야 되는데. 근데 선생님은 2, 3월 때부터 문서 순 충분히 따르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선생님 사주팔자 그런 거 아 그랬잖아요. 다 비우고 살라고. 일단 마음 피우고 살았어요. 다 내려놓고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 근데 계속 그래 살아야 된다. 이거 더 깝깝하네. 아니면 진짜 갈라 쓰든가. 근데 또 그거는 선생님도 마음이 안 돼. 아, 갈라 썩어도 싶어 사실은. 근데 갈라 썩고 싶어도 시어머니 재산이 이제 있으니까 난 그거라도 어찌 받아질랑가 싶어서 했잖아요. 돌아가시면 유산이. 원래 그걸 저희 명의를 해줬다가 아들이 막 이렇게 사고를 쳐버리니까 도로 가져갔거든요. 그것도 명의를 갖다 저한테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기가 뭘 줘버린 거예요. 집을 갖다가 건물을.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완전 아이고 두야 진짜 아이고 두야. 네.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돌아가시면. 그거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남편분은 빨리 정리를 해서 새 삶을 찾는 게 관건이에요. 말을 들어 먹어야죠. 진짜 선생님 미친 짓거리라도 해야 돼 선생님이. 이게 속된 말로 선생님 무당이라고 하는 게 정말 물론 기도를 하고 하는 수행자가 맞아요. 제자니까. 신의 제자니까. 근데 돈 벌이를 못한다고 무당이 아니다 또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 내가 오는 참신을 모시면서 맞아요. 기도만으로 풀고 간다면은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아예 줄이 없네 저러고 있어요. 어디 신당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술병을 막 진열을 해놔. 말이 돼 그게. 신한테 따라드리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지 입으로 들어가.
맨날 술 먹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아니야, 그거는 물론 무당이 굿을 하면서 조상 노름을 하면서 술을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 그것도 아니잖아. 죄송해요. 감정이입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지금 갈 뻔했어. 아. 저도 이해가 안 되네. 왜이 사람 미련을 못 놓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게 맞아. 내가 뭔가라도 하고 있어. 이게 되니까. 돈을 떠나서. 그게 자꾸 방패막이 쓰는 거지. 아니야. 이건 내모셔야 돼요. 신의 아예 진짜 발톱에 때만큼도 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 아니야. 퇴소하고 나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 재정신 차릴까요? 네. 뭘 안고 살아야 되나? 아까 말했잖아. 단순 노동 이분은. 아이고, 나이가 이만큼 있는데,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선생님. 일은 해야죠. 진짜 있는 집에서 진짜 귀하게 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속된 말로 이것도 싫고 저것도 다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그 말이 맞지, 그래도 당연히. 자기 막 몸살이 우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것 같던데, 어찌 이 길로 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쨌든 5분 가정 나물나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와도 걱정, 안 와도 걱정. 그러니까 선생님이 외롭고 공허할 수는 있어. 근데 아니라니까. 누구 탓도 아니에요. 이 본인 탓이지. 안 씨, 이 본인 탓. 머리야. 좀 너무 허무한 거야. 살아온 세월이 끝내가지고 좋은 일이 거의 없고 애 둘만 그냥 키우다가 이 세월이 오니까 이제 애들도 걱정인 거예요. 아, 얘들은 과연 커서 돈 뭘로 먹고 살아야 되나. 지금 사는 것도 걱정이지만. 네, 또 자손들은 다 자기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빠가 문제지 지금. 가장이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서지.